이게 다 꿈이었으면 좋겠어. 하루아침에 망한다는 게 이런 건가 봐. 형사들 막 들이닥치고 집 다 뒤지고 생각하면 지금도 다리가 떨려. 네 남편 그럴 동안도 뭐 했니? 네가 좀 말리지. 나 정말 몰랐어. 집에 빨간 딱지 다 붙이고 내가 그 텔레비전에서 빨간 딱지 붙이는 거 봤지? 난 정말 어떻게 신혜야? 자, 이건 이게 뭔데? 얼마 안 돼. 이 돈으로 방 좀 더 넓은 데로 가든지 아니면 너 필요한 거 사든지. 이 돈 써. 당분간 생활비도 필요할 거잖아. 고맙다 신혜야. 친구밖에 없네. 근데 금자야, 부탁이 하나 있어. 부탁? 무슨 부탁? 네 딸 장미, 우리 차돌이 못 만나게 해. 네 남편이 감옥으로 때까지 쳐들어가서 난리를 쳤나 봐. 친엄마 앞에서 차돌한테 심하게 대하는 거 보고 그대 어르신들이 충격받으신 모양이더라고. 그래서 차돌이 친엄마인 사모님도 네 딸 못 받아들이겠대. 나쁜 기집애, 이기적인 기집애. 금자야, 너 꼴랑 이깟 돈 몇 푼 집어주고 뭐 우리 장미 보고 먹고 떨어지라고?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? 너 차돌이가 부자만 만났다고 뭐 눈에 뵈는 게 없어? 얘, 너 이거 그런 뜻으로 주는 돈 아니야. 그거랑 이거랑은 다른 문제잖아. 그리고 너 기억 안 나? 너도 옛날에 나한테 그랬잖아. 그래서 너 지금 그거 복수하는 거야, 나쁜 기집애야? 그런 거 아니라니까. 이 돈은 그냥 내가 친구로서 주는 건데 너 왜 이렇게 꼬아서 생각을 해? 그리고 너도 차돌이 반대했잖아. 아우, 야, 됐어 됐어. 예, 됐으니까 너 이 돈 가지고 당장 가, 당장. 그래, 나 갈 테니까 너도 잘 생각해보고 장미 잘 설득해줘. 야, 정신해. 야! 너 이 돈 가져가라니까! 네 엄마 잘 보살펴드려. 야, 정신해! 차돌이가 재벌엄마 생겼으면 생긴 거지. 네가 재벌된 거야? 아이고, 개구리가 올챙이쩍 생각 못한다고.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? 어? 너 꼴랑 이까지 돈, 어? 너 이거 돈, 이거 2천만 원 던져주고 우리 딸 보고 헤어지라니. 얘라 이 나쁜 기집애야. 너는 친구도 아니야 정말. 야, 맥장미, 너 차돌이랑 헤어져. 나 차돌이 걔 정말 싫어 걔.